민민민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시 알려주는 남자, 이발남 민우입니다. 수능이 끝난 지 약 2주가 넘게 흘렀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각 수능 인강 업체들은 발빠르게 201 수능 대비를 향해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대성 마이맥은 작년과 똑같은 19패스에 일정 기간 갤럭시 버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19패스 마이맥, 대성 마이맥. E2스의 경우 작년보다 훨씬 낮아진 가격으로 원패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에듀는 월 9,900원으로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파격적인 패스를 선사했습니다. 더불어 일정 기간 동안 에어팟을 증정하는 18패스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메가스터디의 경우 영원 메가패스로 작년과 큰 변화는 없지만 여전히 굳건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이 흥미로워하는 부분은 바로 인강 선생님들의 이적 소식입니다. 작년에는 화학 영역의 박상현 선생님이 스카이듀에서 이투스로 이적한 것을 제외하고는 큰 이적 시장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총 4명의 선생님이 이적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먼저 스카이듀에서 대성 마이맥으로 이적한 수학 영역의 정상모 선생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은 정상모 선생님이 스카이듀를 대표하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이적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의 예상과 달리 정상모 선생님은 결국 이적을 하셨으며 대성 마이맥이 제공하는 19패스와 함께 완벽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성 마이맥은 전통적으로 수학 선생님들이 강세였습니다. 한성훈 선생님, 배성민 선생님, 이창무 선생님, 호형훈제, 네로라는 상위권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 선생님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문과 수험생들에게 극찬을 받아왔었던 정상모 선생님의 이적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한성원 선생님도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상모 선생님이 오잖아요. 수학은 대성이다. 됐죠? 다음 이적 소식입니다. 올해 이적 시장의 가장 큰 떡밥은 이지영 선생님의 이투스로의 이적입니다. 명실상부 스카이에듀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이지영 선생님의 이적을 많은 수험생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투스에서 공개한 이미지에서 이지영 선생님의 실루엣이 등장하고야 말았습니다. 이투스의 기존에 강력했던 과학탐구 라인업과 더불어 사회탐구의 여왕을 확보함으로써 이투스는 탐구 제국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이지영 선생님의 첫 입성 영상의 첫 멘트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투스 이지영입니다. 다음 너무 쉽지 않네. 다음 이적 소식입니다. 스카이듀 또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종 선생님의 메가스터디에서의 이적입니다. 유대종 선생님의 이적은 가장 의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가톤급 강사 스튜디오 온다라는 티저 영상, 국어 1등급에 종이 울린다, 전홍철 선생님과 같이 찍은 사진 공개 등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유대종 선생님은 결국 스카이에듀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김동욱 선생님을 제치고 1타 선생님이 되었었던 유대종 선생님이 과연 그 기세를 스카이에듀에서도 끝까지 몰고 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스카이에듀는 또 한 명의 주목받는 신규 강사 입성을 성공시켰는데요. 트와이스 체형을 닮은 역대급 비주얼을 가지신 주예진 선생님은 수학 해설 강의 영상으로 2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셨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은 주예진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 입성할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현장 강의를 하셨던 곳이 메가스터디 소속 단과학원 러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상들을 뒤로하고 주예진 선생님은 화려하게 스카이듀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두에 말씀드렸었던 스튜디오패스 에어팟 광고에 주예지 선생님은 모델로 출연하시기도 했습니다. 대성 마이맥에서는 19패스 광고에 배우인 신예님이 출연하신 것과 달리 스카이듀에서는 강사인 주예지 선생님이 출연한 것입니다. 과연 이 화려한 신고식이 얼마만큼의 파괴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알려주는 남자 이발남 민우였습니다. 텐션을 확 죽였어.